위메이드가 마이크로소프트, 신한자산운용, 키움증권으로부터 6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투자는 전환사채를 3호 형태로 발행해 진행됩니다. 위메이드가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받는 투자금은 210억 원으로 절반인 105억 원은 올해 개발비, 마케팅비 등으로 활용합니다. 위메이드는 신한자산과 키움 두 업체의 투자금도 운영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. 한편 오늘 오전 위메이드는 최근 가상화폐 위믹스 논란과 관련한 공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장영국 대표는 위믹스 상장 폐지라는 표현이 기사에 등장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